금융권이 상반기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자 장사, 공공재 등 이 정부로부터 연일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은행들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약 50% 늘린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금융권은 올해 상반기에 총 4,706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오전 발표한 금융권 청년 일자리 간담회에 맞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최근 악화된 금융권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전국 은행 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2,288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48% 증가한 수준입니다.